국민연금 상담 창구마다 연금 가입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10년 전에 그만둔 A 씨는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고 1천만 원이 넘는 10년 지분을 한꺼번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5년 전에 이미 가입한 주부 B 씨도 노후를 대비해 추가로 납입하기 위해 창구를 방문했습니다. 5년 전에 이미 가입했는데 추납 소식 듣고 왔어요. 노후 연금 늘리기 위해서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미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3,300여 명, 1년 전보다 10% 증가했고 추가 납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3,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69%나 증가했습니다. 반환 일시금을 받은 뒤에 다시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납입 기간을 복원하는 반납금 신청자도 최근 3년 동안 1만 3천여 명이나 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데다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노후에 대해서 노후 준비는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후인 분들 특히 오셔가지고 연금 수령하는 방법, 뭐 추납이나 반납으로 인해서 연금액을 증가하는 방법을 상담하러 많이 오십니다. 2008년 이후 국민소득 대체율이 매년 0.5%씩 떨어지는 만큼 가급적 빨리 가입할수록 받는 금액이 많은 것도 이유입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이자를 연간 7.2%까지 더해주고 있어 받는 시기를 늦추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1,600명을 넘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금액을 높일 수는 있지만 본인의 건강이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BC 이육동입니다.